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평가 판단의 말은요, 일을 할때 얼마든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들이고요. 그 다음, 평가 판단의 말이 되게 도움이 될 때가 언제냐면, 상대방이 직접 요청했을 때가 있습니다. 네 생각을 좀 말해줘. 라고 요청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도 잘 받아들이고요. 그게 상대방을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랬는데 그 솔직하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요. 나는 솔직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솔직하지 않대요. 더 솔직하게 얘기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막 생각해요. 나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나보고 솔직하지 않다고 하면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할까? 막 고민하다가, 알았어. 내가 지금부터 솔직하게 얘기하겠는데, 너 너무 권위적이야. 친구야,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너 요새 배가 너무 나왔어. 자기 관리 안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또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솔직하다의 개념이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솔직하다고 얘기했을 때이 솔직의 개념을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직설적인 표현을 솔직하다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직설적인 표현을 일명 말하는 패폭, 뼈 때리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이뼈 때리는 말이 구체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평가 판단의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라고 조금 권해드리냐 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뭘 보고 들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과 느낌이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가 필요하고 원하고 그래서 뭘 부탁하고 싶은지 나에 대한 나의 마음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하기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말한 친구의 말 있잖아요. 친구야, 솔직히 얘기할게. 너 권위적이야. 너배 나왔어. 자,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친구에 대한, 너에 대한 평가 판단이에요. 너가 권위적이고, 너가 배 나왔어요. 너가 자기 관리 못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직하다라는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진짜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에 대한 평가 판단을 얘기하는 걸 원하는지를 한번 체크하시고 말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오해가 되지 않게끔,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 맞니? 그 생각을 내가 이제 말해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물어봐주고, 나는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그때는 말해도 되는 거죠. 합의가 됐으니까요. 근데 서로의 솔직하다는 개념이 달라서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또다시 상처받을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요하기는 사실 사랑받는 대화법의 저자인 저도 너무나 일상에서 자주 쓰는 아주 미운 말 중에 하나인데요. 저 또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강요하기는요. 내가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벌이나 비난이 따를 것이다 라는 위협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주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우위에 있는 사람 있죠. 힘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주로 많이 쓰는 대화법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부모하고 아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 내에서 상사하고 부하와의 사이에서 좀 많이 나오는 대화가 강요하기입니다. 그 부모하고 아이하고의 대화에서는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저도 지금 28개월 아기를 좀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지만, 아기가 8시나 9시쯤에는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부모로서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왜 일찍 자야 됩니까? 라고 부모들한테 여쭤보면,
일찍 자야지 키도 크고 성장도 잘 되고 아이한테 좋으니까 일찍 자라고 하죠 라고 대답합니다. 역시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아이가 8시 9시에 일찍 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가 일찍 자야 부모님이 술도 한잔 할 수 있고요, 드라마도 좀 볼 수 있고요, 내가 보고 싶은 책도 좀 보고요, 좀 쉬기도 하고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도 좀 큽니다. 네, 그래서 강요하기는 어떤 순간이 조금 폭력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상대의 욕구보다 나의 욕구가 너무 커서요, 이 상대방의 욕구를 돌보지 못할 때 폭력이 될 수 있고 좀 단절로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또 예를 들어 드리자면 직장 내에서 상사하고 부하 사이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강요하기인데 이 말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은 상사의 어떤 마음이 조금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내 방식대로 해, 나처럼 해봐가 깔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상사는 본인이 갖고 있는 수단 방법이 전적으로 옳다, 이것만 통한다 라고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 본인만 갖고 있는 수단 방법이 옳다, 나의 생각만 옳다라고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것도 좀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강요하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할 때 흔히 포장하는 가장 좋은 말이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엄마가 괜히 이러겠어? 다 널 위해서야, 김대리 다 김대리 잘 되라고 내가 이러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포장을 하거든요. 포장은 그 사람을 위해서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혀 저를 위한 게 아닌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강요의 말은요, 다 널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좋습니다. 내가 조금 걱정돼서 도와주고 싶어, 함께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인드로 함께 해보자,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고 조언 교육 저도 참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래서 문득문득 해놓고도 아차 하는 순간들이 저도 있어요. 충고 조언 교육하기는 누군가가 자기의 고민이나 고충, 애로사항을 이렇게 토로하고 뭔가 하소연을 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말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을까, 난 진짜 루저인가 봐, 뭐 이렇게 막 자기 넋두리를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유 다 그 나이 때 그런 생각 하는 거야, 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야 그게 그렇게 걱정이면은 이 책 한번 읽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교육하기인데요. 사실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책을 읽는 거, 이런 방법들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해결책을 좀 찾고자 물어봤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순간에 내 감정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줘,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런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봐 주지 않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교육할 때는요, 사람이 마음이 참 슬퍼집니다. 더군다나 그 말이 옳은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해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아직 그 말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고 조언 교육하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선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기에 좀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필요한 순간에, 아주 필요한 순간에 말해주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제가 책에다가 그렇게 좀 적어놨습니다.